반갑습니다. 디아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조금 쉽게 도전해 볼수 있는 기본형 네트 크로스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파우치에다가 사이즈를 맞춰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우치 가로 센치는 17cm고요. 세로 센치는 23.5cm 나오는 파우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파우치에다가 너무 딱 맞게 제작을 하면은 넣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살짝 여유가 있는 느낌으로 그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실은 퍼페츠가 되겠습니다. 퍼페츠는 메이드 인 헝가리고요. 재질은 100% 코튼 실이 되겠습니다. 사용 코바늘은요, 3mm에서 4mm 사이의 코바늘을 쓸수 있는 굵기가 되겠습니다. 50g, 70m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탈에 예상하는데요. 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코 바늘 6호 3.5mm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위, 돗바늘, 스티치 마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만드실 경우에는 3의 배수 플러스 1개 하신 다음에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오시면은 원하시는 사이즈대로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사슬 36개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슬을 쭉 뜨셔서 36개를 먼저 완성해 주세요. 먼저 사슬 36개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파우치 가로 센치에다가 올려보면은 파우치를 살짝 넘어가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한 개를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총 37개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 코 쪽을 잘 잡아주시고요. 사슬 3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3개. 자, 요 사슬 3개가 한개 긴뜨기 한 개의 높이를 이뤄주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뜬 하나, 둘, 셋 코. 자, 요세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마커를 하나 해주세요. 이게 요 자리가 이제 돌아와서 빼뜨기를 해주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슬 2개를 더 떠주세요. 자, 이 사슬 두 개는요, 옆으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슬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방금 떴죠. 그 옆에 여섯 번째 코는 이렇게 한개 긴뜨기 세 개의 사슬이 올라오는 자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옆으로 두코 건너뛰고 세 번째 코. 그러니까 가장 끝에서부터 카운팅을 하시게 되면 아홉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자, 코바늘에 걸려 있는 줄은 카운팅 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자, 줄을 감아서 아홉 번째 코에다가 코바늘 넣어서 감아 빼고, 걸어서 두줄 통과, 걸어서 두줄 통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슬 두 개. 자, 여기 코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옆으로 하나, 두코 건너뛰고, 쭉 감아서, 한개 긴뜨기. 다시 사슬 두 개.
입술 감아서 옆으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사슬 두 개. 다시 또 줄 감아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자, 사슬 두 개. 감아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사슬 두 개. 감아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자, 사슬 두 개. 감아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사슬 두 개. 감아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한 개 힘뜨기. 자, 사슬 두 개, 두 코 건너뛰고 마지막 코 자리 남아있죠? 그다가 한 개 힘뜨기. 자,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넘어가시기 전에 마찬가지로 사슬 두 개. 자, 마지막 코 자리 보이시죠? 코가 들어가 있죠? 줄 감아서 마지막 코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한 개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요게 반대편 한 개 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자, 사슬 두 개. 네, 요게 반대편 한 개 긴뜨기가 되니까 그 다음 자리가 바로 녀석이죠? 줄 감아서 지금 코가 들어간 자리 옆으로 하나, 두 개 띄고, 자, 여기 한 개 긴뜨기 들어간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자, 요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사슬 두 개. 감아서 두 코 건너뛰고, 바로 요 한 개 긴뜨기가 들어가 있는 자리로, 그대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한 개 긴뜨기. 자, 사슬 두 개. 감아서 한 개 긴뜨기 들어가 있는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자, 사슬 두 개. 감아서 다음 한 개 긴뜨기 자리에다가 한 개 긴뜨기. 자, 사슬 두 개. 감아서 다음 한 개 긴뜨기 들어가 있는 자리에 한 개 긴뜨기. 자, 사슬 두 개. 감아서 다음 한 개 긴뜨기 자리에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감아서 다음 한 개 긴뜨기 자리에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똑같은 자리에다가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사슬 두 개 다음 코 자리. 사슬 두 개,
사슬 두 개, 다음 꼬자리. 사슬 두 개, 하시고 나면은, 여기 코가 들어간 자리 이렇게 보이시죠? 그 옆으로 하나, 두 코, 띄고 나서, 세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 에다가 한 개의 긴뜨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사슬 세개 세워줬던 거 보이시죠? 자, 사슬 두개 하신 다음에 마커를 해줬던, 자, 하나, 둘, 세 번째 마커 해줬던 자리에다가 그대로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이렇게 한 바퀴 뜨셨을 때 파우치가 안으로 잘 들어가는지, 네, 잘 들어가죠? 사이즈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을 넘어갔을 때는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자, 마커 표시를 하실 분들은요, 세 번째 자리에다 하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자, 여기가 항상 빼뜨기를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감아서 여기 두코 띄고 한 개의 긴뜨기 들어갔던 자리에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들어가실 때 이렇게 코에다 그냥 바로 넣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은 매듭에 여기 두줄 보이시죠? 한 개의 긴뜨기 매듭에 요 위에 두 줄, 요 사이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사이로 넣으시면은 뒤에 여기 두 줄이 보이고, 자, 옆에 왼쪽에 한 줄이 이렇게 있는 그 사이로 코바늘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자, 들어가는 건 방금 보여드렸어요. 자, 우리 보통 여기 두 줄만, 앞에 두 줄만 걸잖아요. 자, 요거는 요 밑에까지 해가지고 세 줄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뜨시게 되면은 요 중앙 라인으로 코가 바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 패턴을 뜨실 때 이렇게 코를 뜨면은 한쪽으로 계속 쏠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방식으로 뜨시게 되면은 일자로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두 줄에 중앙으로 들어가서 세 줄을 걸쳐주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둘, 뒤에까지 세 줄.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긴뜨기. 하나. 자, 사슬 두 개. 다음 코 자리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중앙으로 들어가서. 자, 뒤로 보시면은 이렇게 두줄 밑으로 들어가되 왼쪽에는 한 줄이 있어야 돼요. 꺼내서 두줄 통과, 두줄 통과. 자, 사슬 두 개. 자, 다음 코자리죠. 중앙으로 들어가서 자, 두줄 밑으로. 여기 보이는 두줄 밑. 자, 옆에는 한 줄이 이렇게 왼쪽에 한 줄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하나, 둘, 세줄 걸어준 거예요. 자, 감아 빼고 두줄 통과, 두줄 통과. 자, 사슬 두 개. 자, 다음 코 자리 여기 바로 보이죠? 중앙으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자, 사슬 두 개. 중앙으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중앙으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중앙, 습관 되시면은 금방금방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줄 걸려 있고 왼쪽에 한줄 있고. 자, 사슬 두 개, 중앙. 사슬 두 개. 중앙. 사슬 두 개. 중앙. 사슬 두 개. 중앙. 사슬 두 개, 걸어서, 자, 다음 한개 긴뜨기 보이시죠? 그대로 중앙으로 들어가서, 한개 긴뜨기. 자, 사슬 두 개, 자, 다음 한개 긴뜨기 자리, 중앙. 사슬 두 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앙. 사슬 두 개, 한 개, 긴뜨기. 패턴이 쉽죠? 사슬 두 개, 한 개, 긴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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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처음에만 들어가는 위치 잘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쫙쫙 들어가집니다. 여기가 처음에 넣으실 때만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런 습관이 되시면은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요.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중앙,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자, 끝에 쪽에 거의 다 왔죠? 한 개, 긴뜨기. 사슬 두 개. 옆에 한 개, 긴뜨기. 자, 사슬 두 개. 하고 옆에 모양 봐주세요. 자, 여기 첫 번째, 그 자리. 자, 여기 이미 사슬 세 개가, 한개 긴뜨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첫코 자리에다가, 자, 여기 두코 띄고,
쳤고 사슬 하나 둘세 번째 자리죠. 세 번째 자리에다가 빼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코너 부분이 움푹 들어갔는데요. 자, 우리가 뜨는 이 매듭의 겉에 부분을 보면서 떠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을 넘어가실 때는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하시고,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항상 빼뜨기 하시면 돼요. 돌아오셔서 이 자리죠. 아주 감아서 옆에 한길긴뜨기 자리에다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바로 한길긴뜨기 사슬 2개 감아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사슬 2개 감아서 다음 자리 한길긴뜨기 사슬 2개 바로 다음 자리 한길긴뜨기 그래서 계속 한길긴뜨기 위에 한길긴뜨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슬 2개 한길긴뜨기 이렇게 단을 쭉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코너링도 똑같죠? 한길긴뜨기 위에 계속 해주시고 끝에서 단 넘어가는 거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돌아와서 끝에 코 자리 남아 있습니다. 여기 코너링 쪽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 첫 여기 마커 표시했던 첫코 자리 그 옆에 밑에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개가 있죠. 여기가 마지막 코 자리. 자, 사슬 2개 한길긴뜨기 위에다가 한길긴뜨기 바로 빼뜨기 하기 전에 사슬 2개. 자, 그럼 옆에 보시면 사슬 이제 옆코로 두코 건너뛰면은 우리 사슬 처음에 떠줬던 자리가 되겠죠?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빼뜨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을 또 시작을 하실 때에는 사슬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빼뜨기 자리를 항상 구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다가 표시를 항상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빼뜨기 자리와 축구 자리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자, 줄 감아서 다음, 자, 바로 다음 한길긴뜨기 위에 또 한길긴뜨기. 자, 이렇게 단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 2개. 그래서 이제부터는 쭉쭉쭉쭉 그냥 반복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우치가 제 거는 23cm까지 되니까 23cm나 23.5cm였죠? 23cm 근처로 나올 때까지 단추를 쭉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높이까지 단수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요런 요 네트 패턴을 예쁘게 뜨시려면요, 한길 긴뜨기를 예쁘게 떠주셔야 돼요. 단수 줄 감아서, 자, 우리 편물이 이렇게 있죠? 들어가서 줄 감아 뺄 때, 자, 편물의 수평으로 줄을 잘 감아 빼시고, 두줄 통과한 후에도 잘 감아 빼셔야 돼요. 수평으로. 자, 편물의 수평으로 잘 감아 빼주시고, 마지막 두 줄도 통과를 해주세요. 자, 그래야지 이 한길긴뜨기가 모양이 막 이렇게 쏠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너무 두 번째 매듭을 지어주실 때잘 감아 빼지 않으시면은 이 끝에만, 이 매듭의 끝에만 이렇게 뭉툭하고 쏠리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두 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줄 감아서 들어가서 줄 감아 빼죠. 이때 수평으로, 자, 우리 편물의 수평으로 잘 감아 빼주시고, 두줄 통과한 다음에도 잘 감아 빼주셔야 돼요. 수평으로. 그래서 밑에서 길이를 빼준 만큼 위에도 길이를 빼주셔야지 균일하게 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쁘게 나와요. 자, 사실 두 개. 그래서 수평 유지, 줄 감아 빼는 높이 동일하게 감아 빼주셔야지 코가 예쁘게 나옵니다. 사실 두 개. 그래서 이거를 뜨실 때막 이렇게 당겨서 뜨시거나 이두 번째 매듭 하실 때이 줄을 충분히 감아 빼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은 틀려요, 코가. 물론 타이트하게 뜨는 느낌으로 뜰 때는 그런 식으로 뜨기도 하지만 이런 거 뜨실 때는 동일하게 떠주세요. 자, 감아 빼고 수평 유지. 자, 두줄 통과, 수평 유지, 두줄 통과. 자, 이런 식으로 떠주셔야지 예쁘게 한길긴뜨기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의하시면서 이제 단수 쭉쭉쭉 돌아뜨시면서 단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도 충분히 단수 올린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수 보이시죠? 여기 딱 내려놓으면은 첫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단수 올려서 18단까지 올렸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자, 그리고 마지막 패턴 한길긴뜨기 떠준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마무리를 하실 때에는 사슬 한 개를 하신 다음에 자, 빼뜨기 자리에다가 짧은 뜨기 한 개를 떠주세요. 자, 그래서 이 코의 중심이, 지금 코바늘의 중심이 이 마지막 코와 첫코 자리 중앙으로 이렇게 오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보시면은 요 끝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두 코가 이렇게 다두 코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앙 코는 사실상 요 코와 요 코의 사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슬을 쭉 떠주시면 돼요. 이거에 숄더로 사용을 할 거니까 사슬은 저는 190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어깨에다가 쭉 떠서 어깨에다 걸쳐보시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렇게 사슬을 떠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슬을 쭉 떠서 190개 완성을 해주세요. 짧게 하실 분들은 짧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사슬 190개 떠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샷을 190개를 다 떴고요. 이제 저는 마무리를 요 구슬 장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요. 요거 1cm짜리 나무 구슬입니다. 요걸로 하고 싶어서 샷을 좀 여유를 조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슬 넣은 다음에 한번 묶어줄 거거든요. 자, 바로 그냥 마무리하실 분들은 샷을 꼬이지 않게 하셔서 바로 반대편. 자, 반대편 요 코와 요코 중앙에다가 빼뜨기나 혹은 짧은뜨기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접힌 상태에서 요 끝에 두코 사이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나무굿을 끼워줄 거니까 묶어주는 부분을 사실을 조금 더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정도, 혹은 10개. 자, 10개 할게요. 자, 10개 정도 해서 여유를 좀 줬고요. 그러면은 200코. 자, 이제 저는 여기서 실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구슬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 저는 여기서 실을 끊을게요. 자, 나무 구슬 안 하실 분들은 바로 빼뜨기 혹은 짧은뜨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 이렇게 실을 잠시 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서 톱바늘 구슬 통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편으로 하나 보내줘야 되니까 통과해서 네, 시작한 부분이죠. 이렇게 구슬을 넣어주고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한 바퀴 돌려서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매듭을 여러 번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매듭을 한번 내주고 이렇게 쭉 사슬을 따라와서 사실 꼬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올게요. 이렇게 여기 끝에 쪽에다가 나무 구슬을 하나 더 넣어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통과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당겨서 끝쪽으로 매듭을 옮겨주시면 돼요. 옮겨주시고 이제 나머지 실로 자 바로 반대편이죠? 자 여기 딱 접힌 상태에서 바로 끝에 있는 요 코와 살짝 뒤쪽에 있는 코의 중간 여기서 자리 잡아주시면 돼요. 살짝 나와 있는 사슬하고 같이 잡아주세요.
바퀴 더 돌려서 잡아줄게요. 사슬에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제 위쪽으로 빼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가닥 좀 잡아주시고. 안 빠지게 한번더 묶어줄게요.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완성.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요. 파우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쁘게 잘 나왔네요. 심플하게. 그래서 사이즈를 너무 꽉 조이게 뜨지 않고 살짝 여유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파우치도 손쉽게 쏙 들어가요. 자, 완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장식, 하실 분들은 장식 하셔도 되고, 이런 거, 라벨 같은 거 달아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일반 바늘입니다. 이 실은요, 우리 아까 뜨고 딱 요만큼 남았어요. 자, 요 실에서 한 가닥을 뽑아가지고, 같은 톤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 가닥만 뽑아서 끝에를 묶어줬습니다. 라벨이, 저는 요 네모난 라벨이 훨씬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높이가 있다 보니까 요걸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요, 요 정도 위치에 달아줄 건데, 하나, 둘, 셋, 넷. 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한칸 띄어서, 자, 요 위치. 자, 안쪽에서 바깥으로 먼저 통과를 하셔야지, 실의 끝머리 묶었던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 톤이 가방하고 이렇게 맞기 때문에 예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트 패턴에다가 라벨을 다르실 때는 조금 이제 라벨이 패턴하고 조금 맞아떨어지는 게 괜찮아요. 아까 그 요거는 패턴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중앙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중앙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공간이 빈 공간이 맞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 형태의 조금 더 짧은 형태의 라벨을 선택을 하니까
훨씬 더잘 맞게 떨어집니다. 이런 자그마한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끝났습니다. 뒤에서 매듭 한번 지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짜잔! 완성이 다 됐는데요. 사이즈가 정말 적절한 사이즈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소지품 같은 거 그런 거 간편하게 넣어서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된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보시면 노트도 한권 들어가고 핸드폰도 넣고 또 이제 카드 지갑이나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날 굉장히 더울 때 이런 네트 패턴 상당히 잘 어울리죠? 거기다가 여름에 더운 날씨에는 이렇게 끈 두껍게 안 하고 사슬 떠가지고 간편하게 가볍게 매시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쁜 거 들고 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크로셋. 안녕.